서울 연희동에 있는 예수뿐인 교회가 시인 김소월의 시와 삶을 다룬 창작 음악극 청년 김소월과 함께 문화예배를 드렸습니다. 진달래꽃과 초혼, 엄마야 누나야 등 김소월의 시와 삶을 라디오쇼 형식으로 제작한 음악극 청년 김소월 공연은 테너 나승석, 소프라노 소한숙, 바리톤 노선호, 이규성 등 국내 정상급 성악가들이 참여한 무대로 진행됐습니다. 이부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조동천 목사는 앞선 음악극의 내용을 토대로 설교를 이어가며 문화의 본질적인 것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이야기했습니다.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하나님의 나라, 그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당시 문화를 이용하셨거든요. 어차피 문화를 접하면서 사는 교인들이 세상의 문화를 해석할 수 있는 안목을 이제 성서적으로 가르쳐주기 위한 거였고요. 지난 6월에 창립된 예수뿐인 교회는 양질의 기독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문화예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.